welcome back to my channel. 따끈따끈한 신상템을 찍먹해보는 시간. 오늘 찍먹 메뉴는 바로 아멜리 Purple Cushion. 보라색을 얼굴에 끼얹는다고? 컬러 코렉터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라보라한 쿠션이라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보라 쿠션을 애용한다고 하니 요거 구미가 조금 당기는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멜리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쿠션이죠. 도화 쿠션과 보라 쿠션을 비교까지 해볼 예정인데요.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21호 웜톤 피부이고 복합성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찍먹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멜리는 기존의 도화 쿠션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도화 쿠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 핑크빛 톤업 쿠션. 얼굴의 노란기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쿠션이죠. 한 패키징에 적당히 통통한 퍼프까지 얼굴에 아주 조금씩 발라주시면 모공 커버도 매끈하게 해주고 톤업도 자연스럽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도화 쿠션은 촉촉한 제형이지만 생각보다 바르고 나면 속광만 나는 느낌으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톤업 쿠션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커버력은 정말 약한 편. 일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롬앤 신상 쿠션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쿠션의 조금 뽀송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는 기본적으로 톤을 한 톤 이상 밝게 올려주기 때문에 정말 얇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잡티는 크게 가려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을 해줘 노란기를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라 쿠션 쿠션을 옆에 발라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번 보라 쿠션은 케이스 디자인에서 도화 쿠션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도화 쿠션이 클로징 버튼으로 열고 닫는 거라면 보라 쿠션은 자석 여닫이로 조금 더 고급스러움과 편리함을 적용한 제품이더라고요. 로고 배치 같은 것도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이런 점에서는 케이스 디자인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프는 비슷하게 통통했고요. 얼굴에 아주 조금씩 두들겨 발라줬는데요. 세미 매트한 제형이라고 설명에 적혀있지만 바를 때는 상당히 촉촉합니다. 도화 쿠션과 바르는 과정에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매끈하고 부드럽게 발렸고 모공 커버가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커버력이 조금 있어서 도화 쿠션보다는 잡티를 조금 더 가려주더라고요. 도화는 정말 톤업만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보라 쿠션은 단독으로 사용하고 다닐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톤 보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도화 쿠션이 제 피부 타입인 웜톤을 유지한 상태로 톤업이 되면서 노란기를 20-30% 정도 보정해주었다면 보라 쿠션은 노란기를 70-80% 이상은 없애주는 느낌입니다. 아예 제 피부톤 자체를 바꿔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웜톤인데 톤이 밝아지기도 하지만 되게 쿨한 느낌도 들어서 거의 뉴트럴 톤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얇게 발랐는데도 차이가 크게 나서 화사해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하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화 쿠션도 톤업이 되긴 하지만 보라 쿠션은 훨씬 더 밝아진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탁한 노란기를 확 잡아주는 걸 볼 수 있고요. 톤이 맑게 보정되는 것처럼 보여서 밖에 나가시면 혼자 반사판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라 쿠션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외출 준비 겸 메이크업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핑크에 화이트가 많이 들어간 블러셔나 틴트가 전혀 위화감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외출하고 2, 3시간 정도 있다 돌아왔는데도 파우더 없이 크게 번들거리지 않은 점도 좋았고요. 더럽게 무너지지 않아서 유지력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도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썼을 때 한 2, 3시간 정도 지나면 코 부분이나 볼 쪽이 많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보라 쿠션은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코 부분만 살짝 빼고는 정말 뽀송뽀송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커버력이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모공 요철을 부드럽게 메워준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21호 제 피부 기준에서는 정말 얇게 발랐는데도 너무 밝아져서 살짝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적응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보라보라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쿨하고 푸른빛이 돌면서 노란기가 확 사라지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좀 창백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톤 보정 쿠션은 찍히거나 자국이 나서 벗겨지면 일반 쿠션보다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보라 쿠션도 노란기를 많이 잡아주는 편이다 보니까 뭐 찍힌 자국 혹은 벗겨졌을 때 티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보라 쿠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쓰셨던 색조 제품들이 훨씬 더 쨍하고 진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 쿠션이 처음이신 분들은 좀 색조 제품은 평소보다 연한 걸 매칭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보라 쿠션, 도화 쿠션 두 가지 간단하게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아멜리의 신상 보라 쿠션 저의 찍먹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4-5년 전에 로드샵 브랜드에서 이런 컬러 코렉팅 쿠션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니스프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쿠션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컬러 코렉팅 시장이 생각보다는 크게 유행하지 못하고 유행이 저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컬러 코렉팅 제품들이 최근 메이크업 업계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제품력이 좋아져서 출시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톤 보정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쿠션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가격 대비 케이스부터 뭐 제품력까지 좀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이라 가성비가 아주 좋군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봄 여름에 화사한 옷 많이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메인 제품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다 싶은 제품입니다. 오늘의 찍먹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또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